honest is the best policy라고 하지 않습니까? 정직이 제일 우선이다. 정부는 가능하면 좀 더 나은 측면으로, 좀 더 보면 낙관적으로, 좀 어떻게 보면 또 지나칠 때는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. 그래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. 포기해야 한 것이 아니고 임기 말인 2012년에 네. 그 10% 성장 능력을 갖춘 그런 경제로 능력을 갖춘다고요? 아니 5년 임기 동안 평균 7%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한 공약 아니었습니까? 예. 그래서 당초 우리 비전이자 그 목표였습니다. 그 목표 마이너스 2%로 성장을 예측하는 경제 상황과 플러스 4% 이상을 예측하는 경제 상황과는 대단히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물론입니다. 새로운 정책 기조의 변경이나 방향 전환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것이 같이 갈 수는 없죠. 고뇌가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전망을 공식 제대로 지금 상황에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. MB 물가지수는 7.7%까지 올랐어요. OECD 물가지수 관리하고 있습니까? 그 유통구조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관리하고 있냐고요? 예,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삼겹살 1인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? 그건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습니까? 예. 모르면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? 제가 돼지고기 그렇게 제가 직접 사고 있지 않아서 삼겹살 안 드시는 모양이죠? 삼겹살 오늘 안 드십니까? 예, 삼겹살 잘 안 먹습니다. 그 윤중해 장관께서는 삼겹살 가격 한 근에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? 뭐 유출 볼 것 같았으면 가보고 올 걸 그랬습니다. 모르세요? 강반수 장관하고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계시네요. 52개 생필품 물가특별관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저희들이 각별히 그 신경을 쏙 보고 있습니다. 얼마나 올랐는지 알고 계세요? 지금 제가 수치를 필요하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조금 더 제시하겠습니다. 결국 여러분께서 우리 미디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전파하느냐에 대해서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대립을 타니까 헤드라인 뉴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들이 저 무슨 뜻이야? 헤드가 무슨 뜻이야? 그러니까 아버지가 헤드는 머리란 뜻이 머리. 그럼 라인은 맞나 줄도 꼭발도 선이다. 그럼 헤드라인은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야 이놈아 여기 가르마 있잖아 가르마 이게 헤드라인이야.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 앞에서 유식한 채로 선생님 머리에 헤드라인이 있어요. 그래서